최근 SK 주식회사 CNC에서 제로 손실된 데이터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는 클라우드 ZDR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SK 주식회사 CNC의 이진영 수석, 송채훈 수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와 달리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DR 서비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DR을 구축하고는 있으나 클라우드 DR 서비스가 상품으로 출시된 것은 클라우드 ZDR이 국내 처음입니다. 클라우드 ZDR은 국내 클라우드 DR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상품을 클라우드 ZDR 포탈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재해 발생 시에만 주센터 규모로 스케일업 하면 되므로 기존의 DR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과 1,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ZDR은 오로지 DR 시스템만을 위한 DR 전용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 DR 구성과 달리 일반 레거시 시스템이 혼용되지 않으므로 평소에는 데이터 백업 관련 업무와 모의 훈련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해 상황에서만 주센터로 전환되므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안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ZDR은 클라우드 Z의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하여 하나의 DR 시스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객도 특정 클라우드가 아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클라우드 ZDR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DR 전용 클라우드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시스템을 통합한 DR 구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ZDR은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ZDR 포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R 시스템은 재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주센터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재해 복구 모의 훈련과 재해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포탈을 통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 최소의 자원으로 D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센터 전환을 대비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 설정을 미리 저장해 두기만 하면 DR 상황에서 전체 인프라에 대해 일괄 스케일업이 가능하여 빠른 서비스 재개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겠지만 평소 최소 리소스로 관리하다 재해 상황에서 주센터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클라우드의 과금 방식은 전통적인 DR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비해 경쟁력이 매우 큰 부분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DR의 대상이나 정책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확장, 구축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클라우드 ZDR은 언제든지 기업의 비즈니스 중요성에 맞게 DR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비스 오픈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험 관련사 한 곳에서 클라우드 ZDR로 DR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같은 금융권에서는 DR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시장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채훈 수석님,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독 짧은 기간에 클라우드 ZDR을 구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대덕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DR 센터가 있습니다. DR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는 원격지 인프라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완료된 서버의 파트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해당 서버에 설치된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마이그레이션하고 파트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개발만 완료되고
통합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중단 없이 해당 서버의 데이터를 이관시키기로 하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었는데 바로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에서 서비스에 중단 없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프라 환경에서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ZDL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이제 늘어갈 텐데요. 클라우드 ZDL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 ZDL 서비스는 클라우드 포탈을 통해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포탈 내에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상담 예약을 통해서 문의사항을 접수하시면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